기쁨과 설렘, 막연한 두려움까지 한 대에 모아 모아 축복하고 응원하는 시간. 어른이 되는 통과 의례, 전통 성인식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초록빛 가득한 5월의 캠퍼스. 그보다 더 싱그러운 이들이 있었으니 올해 20살이 된 새내기들입니다. 신혁 씨와 수지 씨는 같은 과 친구인데요. 공부하랴 여러 대학생활 하랴 정신없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일단 학과 성적이 일단 제일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학교 성적도 성적이지만 학교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제일 고민이고, 앞으로 뭐 졸업은 앞으로 좀 많이 남았지만 졸업 후에도 뭘 해야 될지가 지금 고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 적어도 1년 뒤에 일본을 갈 생각이기에 제가 일본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고 또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신입생 20살은 마냥 신날 것 같은데 속이 깊네요. 그 책임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게, 일단 고등학교 때랑 다른 게 일단 성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제 책임이 일단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지금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이제 아무래도 학생 때는 꼭 보호자가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20살 때는 진짜 친구와 단둘이서 뭐 서울이든 어디든 이렇게 짧게 여행이라도 같이 가보고 싶어요. 그런 20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바로 전통 성년식인데요. 몇 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성년식. 벌써 고풍스런 느낌의 축하 분위기가 가득하죠. 올해 51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2004년생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옛날부터도 남자 나이 15, 20 사이에 성년일을 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여 동안 멈춰 있던 것을 올해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향교가 주관을 해서 51회 성년이날 기념행사를 제주향교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남녀 10명이 참여했는데요. 전통 성년식에서는 성인이 된 남자는 관자, 여자는 계자라고 불립니다. 도포와 가세 이르기까지 전통 의복이 놓여 있는데요. 전통 성년식은 처음이라 조금은 낯설고 긴장될 것 같네요.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성실해져야 하고 좀 더 노력해야 하고 또 좀 더 용기 있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조금 성년이 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학생들도 색동적 오리를 곱게 차려입었네요.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떨려요, 많이. 신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이라서 특별하기도 하고.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아이에서 스스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어른으로 넘어가는 분기점. 그게 20살이죠. 인생에 딱 한 번, 그 순간을 기념하는 게 얼마나 특별할까요? 뿌듯하죠.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쁩니다. 요즘 현대사회에 이런 행사를 올 수 있는 것만도 너무 감동스러워요. 우리의 전통 성년식은 일제강점기와 개화기를 거치며 사라졌다 1970년대 부활에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참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응원하는 아름다운 의례입니다. 남자는 관리라 해서 상투를 틀어 갓을 씌워주고
여자는 개리라 하여 쪽을 지고 비녀를 꽂아줍니다. 게다가 어른의 복식으로 세 번 갈아입어 삼가례라고 합니다. 처음 갈아입는 이식을 아동에서 도령으로 변하는 과정이고 도령에서 또 청년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관복을 입혀서 장원급제라든가 사회인이 됐다는 이식으로서 마지막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의복 하나하나 과정의 순간순간이 다 의미가 있고 정성이 가득하네요. 집에서 있다가 관에 들어갈 때는 옷을 관복에 또 좀 예식을 갖춰가지고 좀 우리가 저 평상시에서 우리가 저 마이가 입듯 마이로 입듯 이렇게 이거 관복을 입는 겁니다. 짙은색 관복으로 갈아입으니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 우리 여학생들도 뭔가 어른의 기품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역시 남자 어른 하면 갓을 빼놓을 수 없죠. 왠지 어색하기도 해서 웃음이 나네요. 다음은 어른이 예복을 입히는 삼가를 행하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천천히 진행되는 절차. 우리 학생들 어떤가요? 복잡하고 좀 어려워요. 그 과정 속에서 어른이 돼가는 법을 조금씩 알아가겠죠? 이젠 마지막 의복으로 갈아입었는데요. 어머나, 너무 멋지네요. 그 과거 시험에서 이제 관직을 받고 보양에 이제 잔치죠 잔치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관직을 받았다는 이제 신고 이제 그런 이제 절차를 받는 겁니다. 여학생들은 홀례복 차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어른의 차림이 돼가고 있네요. 남학생들에겐 사모를 씌워주고 여학생들은 쪽과 비녀 족두리로 머리를 올려줍니다. 너희는 이제 어른이 옷을 다 갖추었다. 동기간에 우애하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빠짐없이 이루러 건강하게 오래도록 수를 누려서 하늘이 주는 경사를 모두 받들지어다. 이제 술로서 예를 다하면 성년식도 마무리가 다 돼갑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조금은 두렵지만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오늘 성년식을 치른 학생들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자격증 준비와 또 제가 세울 수 있는 목표를 이제 정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잘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이 19년 이때 동안 뭘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돌아보는 계기도 됐고 그러면서 제 성인 이제 20대부터 30대까지 좀 더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후회 없는 20대를 보낼 것 같습니다. 어른의 보호 아래 자라다 이제 어엿하게 세상에 서게 되는 날. 성년식은 참 나가 돼가는 아름다운 순간일 겁니다. 올해 성년이 된 세상의 모든 스무 살들을 응원합니다.